월요일 검사 1편의 최종 보스인 타가미 신노스케가 네오지오판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법은 아케이드판의 무사시 해금 방법과 동일한데요.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카에드의 커서를 두고 3초 안에 C버튼을 6번, B버튼을 3번, C버튼을 4번 입력하면 효과음이 들리게 됩니다. 상단의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아카츠키 무사시를 선택할 수 있고 하단의 바깥쪽에는 카가미 신노스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가미 신노스케는 특이하게 앉은 자세가 없지만 하단 공격과 하단 가드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토리 모드에서 카가미 신노스케는 대전에서 지면 다음 라운드에서 각성된 모습으로 싸우는데요. 플레이어 버전은 카에드의 각성 방법처럼 기력이 맥스이거나 체력이 전멸 시에 B와 C와 D 버튼을 함께 눌러서 각성할 수 있습니다. 각성한 카가미 신노스케는 대시가 빨라지며 100대시 중일 때는 무적 판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기는 빠른 공격 속도와 넓은 공격 범위를 지녔고 각성 상태일 때는 추가되는 필살기와 가드 블링인 초우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편과 2편의 오락실 버전은 코인을 넣고 타이틀 화면에서 ABC 버튼을 누른 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타임어펜 로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 보스인 아카츠키 무사시는 오라의 검사2 네오지오 CD 버전과 드림캐스트판의 VS 모드에서 특별한 커맨드 입력 없이 선택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